네, 안녕하세요. 세븐틴 DLC입니다. 요즘 우리 세븐틴 월드 투어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전 세계 팬분들 만나러 계속 날아다니고 있습니다. 이번 화보 컨셉은 좀 다양한 자켓 입으면서 찍는 컨셉인데요. 어떻게 좀 더 다양한 매력 보일 수 있는지 많이 요구를 했고, 그래서 좀 더 새로운 감정? 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 첫 번째 카드 뽑겠습니다. 만약 나에게 시간을 멈출 수 있는 능력 생긴다면, 일하고 있으면 너무 피곤할 때, 졸릴 때 이런 능력을 쓰면서 이제 자고 오는 거죠. 제가 자도 이 시간 그대로 멈추고, 그것은 엄청 저에게 큰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을 슬픈 기억을 영원히 지울 수 있다면, 사실 저는 되게 감정 하나하나 에 대한 부정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. 힘든 감정, 슬픈 감정, 그리워하는 감정 저에게 되게 소중하고 저에게 특별한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, 근데도 누군가 어떤 슬픔의 기억 있다면 지워주고 싶어요. 만약에 제 주변 사람 정말 그런 힘들고 슬프고 이거에 대한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고 그런 기억을 있다면 저는 지울 수 있는 능력 생기면 또 좋을 것 같아요.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딱 하나의 마법을 선물할 수 있다면, 우리 부모님한테 마법의 선물 해드리고 싶네요. 어쨌든 제가 타지에서 왔으니까 부모님이 되게 오래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를 많이 보고 싶으니까 늘 저랑 함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꽉 찰 수 있게 라는 마법을 보내고 싶어요. 만약 내가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된다면, 이거 좋아요. 사실 저는 되게 호기심 많은 아이라서 되게 막 사람에 대한 혹은 어떤 혹은 이 지구, 이 세상 약간 뭔가 모르는 그런 비밀들이 있잖아요. 그거 되게 궁금한 사람이에요. 아직도 결론 낼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엄청 많잖아요. 그거 정말 알고 싶어요. 만약 내가 동물의 말은 알아들 수 있다면, 어떤 생각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. 강아지도 늘 주위만 바라보고 있고, 혹은 막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, 새들이 제가 봤을 때 정말 자유로운데 진짜 그 자유로움을 느낄까? 혹은 그 동물들도 막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 있을까? 마지막, 만약 이 세상이 게임 속 세상이라는 것은 나만 알게 된다면, 저 사실 이 질문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. 이 세상 뭔가 게임이라면 제가 저만 알게 되더라도 저는 그냥 상관없이 그냥 똑같아 지금은 즐기고 살 것 같고, 어쨌든 제가 이 게임을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아는 거 오히려 좀 더 제 옆에 사람 더 소중함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. 그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서 저를 좋아해 주신 모든 팬분들에게, 제 옆에 사람에게 좀 늘 긍정적인 에너지 주고 싶고, 그렇게 아직도 노력 중입니다. 세븐틴 저에게 청춘인데요. 그 청춘 속에서 정말 큰 성장도 있고, 그리고 많은 감정도 있고, 너무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 멤버들랑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. 우리 캐럿은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 같아요. 저보다 더 저를 잘 알아봐 주시고, 가끔씩 진짜 제가
조금 의도적인 거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라도 캐치를 해서 막 알고 있고 와 우리 팬분들 참 저를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 캐럿들 제가 캐럿들에게 어떤 존재예요? 그리고 아, 저 때문에 자기 인생나 혹은 삶이 어떤 부분을 바뀌는지도 궁금해요 네 아레나 11호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더 성장하는 DLC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